굿모닝 365일 탄생화 이야기입니다. 오늘은 4월 13일의 꽃 명작꽃나무, 꽃말은 이제 실내 수줍음입니다. 예, 꽃이 이제 붉으면서 이제 화려하게 피어서 아가씨나무라고도 이제 불립니다. 요즘 한참 이제 꽃망울 터뜨리면서 이제 완전히 내 세상이다 하고 있습니다. 이제 꽃도 예쁘고 이제 키도 크지 않아서 이게 정원의 이제 그 관목으로 아주 안성맞춤입니다. 예, 밭 주변 울타리에 심어도 이제 잘 어울리죠. 또 이제 분재용으로도 널리 애용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작품도 많이 나오죠. 이제 장미과 집안이고 이제 꽃색이 이제 붉은 것들이 좀 많은데 뭐 주황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또 이제 혼합 이제 복색이죠.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. 열매도 큰박하니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봐줄만 합니다. 명자씨. 실내만 가도 좋은데 이게 수줍음까지 있습니다. 정말 이제 매력 넘치는 꽃입니다.